안녕하세요. 어른을 위한 힐링 동화 그리고 엄마와 함께 읽는 영어 동화의 이현주입니다. 2011년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끝이 나질 않았고요. 그리고 여전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이 무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총이라 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요. 무엇이 또 감사한 일들이었는지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생각해보고 감사를 표현해볼 수 있는 시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동화는요, How the Grinch Stole Christmas. 그린치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훔쳤지? 하는 닥터 수스의 동화인데요. 닥터 수스의 첫 데뷔작이기도 하고요. 영화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아주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죠. How the Grinch Stole Christmas. 먼저 스토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the Grinch Stole Christmas. 크리스마스를 훔쳐간 그린치 이야기입니다. 닥터 수스의 작품인데요. 내용이 좀 길어서 요약해서 전달하기로 하겠습니다. Every hood down in Whoville like Christmas a lot. Whoville이라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엄청 좋아합니다. But the Grinch, who lived just north of Whoville, did not. 하지만 이 마을 북쪽에 살던 그린치는 크리스마스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The Grinch hated Christmas, the whole Christmas season. Now, please don't ask why. No one quite knows the reason. 그린치는 크리스마스도 싫고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 싫었는데요. 물어보지 말랍니다. 그가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But whatever the reason, his heart or his shoes, he stood there on Christmas Eve, hating the hoods. 이유가 어쨌든 그린치는 크리스마스로 분주한 마을을 아주 싫어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I must find some way to stop Christmas from coming. 어쨌든 크리스마스가 오는 걸 반드시 멈추게 하고야 말 테야. 그렇게 하면 모든 소음, 모든 파티, 그리고 다 같이 마지막에 모여서 부르는 그놈의 노래, 그 노래가 멈추어 서겠지? 하고 그린치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I must stop this Christmas from coming. But how? 하지만 이걸 어떻게 멈추게 하지? 하고 고민하다가 Then he got an idea. An awful idea. 한 가지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I know just what to do. The Grinch left at his throat and he made a quick Santa Claus hat and a coat. 뭘 해야 될지 알겠어 하더니 이 그린치는 산타클로스 모자와 코트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데리고 있던 강아지 맥스에게 레인디어 역할을 맡기고서는 썰매 하나를 마련해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오늘 밤 마을을 다니면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모든 것을 훔쳐올 생각이었습니다. Then he slunk to the icebox. He took the who's feast, he took the who pudding, he took the roast beast. 그는 굴뚝을 타고 내려와서 음식도 크리스마스 트리도 다 끌어올렸는데요. 잠을 자던 꼬마아이가 이 그린치를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Santa Claus, why are you taking our Christmas tree? 산타 아저씨, 왜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를 가져가세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린치는 얼른 생각이 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There's a light on this tree. There's a light on one side.
이 나무의 한쪽에 불이 들어오지를 않아. So I'm taking it home to my workshop, my dear. I'll fix it up there. Then I'll bring it back here. 그래서 내가 집에 가져가서 잘 고쳐가지고 다시 가져다 주려고 그래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모든 것을 가져갔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의 집을 털었습니다. 이렇게 훔친 것을 그가 가져간 커다란 자루에 담아서 그는 어렵게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훔친 모든 크리스마스 물건들을 절벽 아래로 던져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Poo-poo to the hood. 이제 후빌리지는 완전 망했다고. They're finding out now that no Christmas is coming. 이제 크리스마스는 오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그는 신이 나서 물건을 절벽 아래로 막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모든 것을 빼앗았으니 이젠 크리스마스는 끝났다 하고 생각하면서 그 물건들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할 무렵 그는 마을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That's a noise. 이거 무슨 소리지? That I simply must hear. 분명히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하면서 그린치는 무슨 곡소리가 나나 싶어서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But the sound was sad. 하지만 그 소리는 슬픔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Why this sound sounded merry? 왜 즐거운 소리가 나지? It couldn't be so. 말도 안 되는데. But it was merry, very. 하지만 이건 분명 아주 즐거운 소리인데. He stared down at Whoville. 그는 후빌을 내려다 보게 되었는데요. The Grinch popped his eyes. 너무 놀라서 눈이 튀어나오고요. Then he shook. 고개를 막 저었습니다. What he saw was a shocking surprise. 그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Every hood down in Whoville, the tall and the small, was singing.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Without any present at all. 아무 선물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He hadn't stopped Christmas from coming. 그는 크리스마스가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It came. 크리스마스는 왔고요. Somehow or other, it came just the same. 이유야 어쨌든 여느 때처럼 크리스마스는 이들에게 다시 찾아왔던 겁니다. 그린치는 너무 큰 충격에 빠져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How could it be so?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It came without ribbons. It came without tags. It came without packages, boxes, or bags. 리본도 태그도 그 어떤 선물 상자도 이제 없을 텐데. 한참이나 얼어붙은 채로 서 있던 그린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Maybe Christmas doesn't come from a store. 크리스마스는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었나 봐. Maybe Christmas, perhaps, means a little bit more. 크리스마스는 그 이상의 뭔가가 있는 건가? 하고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And what happened then? Well, in Whoville, they said, 그리고 그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That the Grinch's small heart grew three sizes that day. 그날 그린치의 작은 심장은 세 배나 커져버렸습니다. 그는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려 했던 모든 물건들을 싣고 다시 마을로 쌩 하고 내려갔습니다.
He brought back the toys and the food for the feast. 그는 그날 모든 장난감과 파티에서 먹으려고 했던 음식을 다 돌려주었습니다. And he himself, the Grinch carved the roast beast. 그리고 파티를 싫어했던 그린치도 그날 자신을 위해서 멋진 크리스마스 음식을 준비했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어주신 아기 예수 바로 임마누엘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Emmanuel, God is with us.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라는 의미죠. 스토리소 그린치가 마을 사람들의 모든 기쁨을 빼앗아간 것 같은 그런 크리스마스이지만 우리의 감사가 눈에 보이는 물질과 화려함에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것을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깊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스토리 How the Grinch Stole Christmas 였습니다. 스토리 잘 들어보셨나요? 미스터 그린치가 정말 화가 많이 났었는데요.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아마도 고립되어 있던 가운데 그 마음이 외로움과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찼던 거 아닐까요?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하나라도 행복해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을 하나 내미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아주 많이 행복해 할 텐데요. 풍요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를 정말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요. 돌아보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도 어려움도 극복하고 다른 사람도 배려할 줄 알고 또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요? 아이들과 둘러앉아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연말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